질문을 하면 될까요? 바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뭘 창작해야 될 때, 뭐 메일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그래야 될때 도움을 좀 받는 편이고요. 챗GPT로 아이디에이션 같은 거 한다거나 카피라이팅 해야 될 때 좀 쓰고 있는 편입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호기심으로 몇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활용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정보 취득 차원에서 알아보는 정도지, 얘 말을 좀 믿어야겠다라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나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거를 걔가 다 해서 한걸 테니까. 내가 직감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르는 게 저는 기상청이 떠올랐는데,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앞을 예측한다는 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뢰성은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정보들이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라고 적으면 질문을 하면 될까요? 일단 바로 해볼게요. 보냈어요. 오. 신기하다. 오. 오. 내가 이런 질문을 했었다는 게 너무 웃긴데. 오,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대답이 이렇게 매우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이 친구는 저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대답을 해주는 느낌이 나요. 내가 지금 쉬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아리송했는데, 딱 쉬세요라고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가감 없이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게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돈도 벌고 싶기도 하고 명예도 중요한데 어떤 게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명예에 대한 욕심이 큰 편이라고 하네요. 이건 아마 제가 입력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나온 답변이겠죠? 근데 사실 제가 명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구나라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답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그랬구나라고 갑자기 깨달음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좀 병행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한편으로는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막 엄청 도움되진 않았어요. 내가 느꼈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고민은 계속 할것 같아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뭐, 알아보고. 상담이라는 것이 내가 두리뭉술한 걸 던져도 두리뭉술하면 너가 던진 건 두리뭉술해. 나에게 더 이러이러한 정보를 줘서 내가 이거를 더잘 말할 수 있게 해줘. 신청한 사람도 그만큼 더 인풋을 줘야 될거 아니야. 굉장히 좀 애매했던 게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뭔가 리즈닝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도움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AI의 뒷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전혀 알지 못해서.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글쎄, 이런 얘기를 얘가 할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큰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거일지는 상상이 안 돼.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길로 제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직업을 했던 사람이 뭐 다른 길로 빠졌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저와 비슷한 예시의 사례를 차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이 드네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AI는 무당이 있고요. 재밌네요. 그럼 이분한테는 어떤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생년월일, 사진, 본인의 질문, 이름. 뭐 생시 이런 거는 필요 없어. 그럼 이분은 뭘 보시는 거예요? 와, 점집이었네. AI가 아니시잖아요. 그렇네요. 와, 그렇네. 이 사람 스스로 조금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정인가요 이게? 실한가요? 그러면은 무당분한테 제가 그 구글 조사했잖아요. 설문지 안 드렸어요? 사진하고 성격을 하고 물어보신 질문만 딱. 아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신의 데이터베이스. 네, 신의 데이터베이스. 어쩐지 나를 꿰뚫고 있더라. 신뢰까지는 사실 아니지만 많이 참고를 해요. 제 힘든 일 있을 때 많이 생각을 하고 조언을 많이 얻어요. 미래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데 진로에 가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믿는다, 나누자면 믿는다는 쪽. 근데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은 저런 곳에 가서 조금은 위안을 얻으러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뭔가 맞는 것 같아서. 사주랑 그런 타로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미로 보는 정도긴 하고.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팔자가 좋으니까 이런 데 안 와도 된다. 나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찾아다니지 마라. 사람들이 믿으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제가 결정해요. 이 AI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점쟁이를 신뢰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정보가 없어. 약간 자존심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주를 보러 가서 그거를 좀 믿겠다고? 라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라 생각. 그냥 털어놓으려고 가는 거예요. 뭔가 답을 구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고민하는 걸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감? 있는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진로라는 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AI도 없고 무당도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친구를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보통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그런 걸 좋아하긴 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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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답변을 얻기 위해서가 제일 커먼한 이유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니 얻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AI한테 물어볼 때는 제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 위한 게 많은 것 같고 무당한테 물어볼 때는 스스로 객관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하니까 다른 답변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누가 하려서 하면은 좀 더 책임감이 덜 들기도 하고 남 탓도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면 다 내 탓인데 틀리거나 맞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히 누굴 탓할 그게 없다? 신점은?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반반인 마음으로 보는 거라서 항상 두 번째로는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다시 되돌릴 순 없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거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도 좀 받고 어쨌든 이런 진로를 택할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자 어차피 경험도 없을 뿐더러 이 직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니까 신점이나 AI나 여기는 내가 사실 이 길을 택할 거긴 한데 이 사람 의견이 좀 맞겠지?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해놨다기보다는 좀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좀 있달까? 나 이런 선택을 할 건데 이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을까? 심적 안정을 주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생각을 누군가가 강화해 준다. 제가 계속 위안이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딘가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거는 통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막 굿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와서 효빈아 너는 어딜 가도 조상님들이 너를 돌봐준단다.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이래 뭐 이러면서 엄청 신나서 그걸 말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긴데 그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이니까 어딜 가도 나를 도와줄 거야 해서 그래서 이게 막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나는 뭐 어디 가든 내 조상님이 돌봐준대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좋은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응원의 힘인 거잖아요.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AI가 됐든 무당이 됐든 이런 인풋을 받고 결정하는 건 저니까 이 인풋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냐, 무당이 소스냐 AI가 소스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딱히 무당이었다고 해서 막 이게 신뢰도가 급감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AI라고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AI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아까 70%라고 했지만은 AI 개발하신다고 해서 응원차 70%라고 한 거고 AI가 진로 상담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기도 해서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았나. 야, 계속 좀 지금 이 좀 일단 한 상태에서 이거를 좀 병행하면서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일단 혼자라고 하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미 내 안에 답이 그렇게 딱 있어요. 진짜 제 꿈이에요, 그거는. 내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엄청 더 제가 찾아볼 것 같아요. 엄청 자료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해외에서 간호사 하는 사람들한테 더 연락해보고 신점 보고 이렇게 가도 돼 아니면 AI가 지금 가도 돼라고 했을 때는 일일이 뭐 찾아보고 더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AI가 만약 나한테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왜 가지 말라는 건지 납득을 하기 위해서 더 찾아볼 것 같아요. 하고 후회하는 거랑 안 하고 후회하는 거에서 무조건 하고 후회하자 주의거든요. 물론 슬프겠지만 그래도 더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딱 조언이 될 만한 정도로 안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이제 질문하면서 느꼈는데 나는 이미 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결정하고서 뭔가를 좀 질문하는 게 있어서 얘한테 뭔가 내가 대답을 바래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질문하면서 내가 어떤 대답이 듣고 싶었구나를 좀 정리하게 된 것 같아.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 전문가가 뭐 앞에 예측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나 무당이 근데 이제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는 건 좋은데 주체가 내가 아니라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주식이 뭐가 떡상하면 돼가지고 개 말 따라 내가 샀는데 내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지 얘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괜히 이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핑계를 떠넘길 것 같아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거를 곧이곧대로 따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나보다 인사이트가 있는 AI다, 있는 신이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얘 말은 한번 따라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측은 잘할 수 있고 그 분석도 되게 잘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잘 줄 수 있지만 100% 걔네가 다 맞지 않잖아요. 여기는 레드오션이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으면 난 그래도 들어갈걸요?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들어가고 싶은 거면 내가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존심 상하게 공감이 너무 되고 그리고 약간 응원도 되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딱 이렇게 말해주니까 약간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약간 용기도 받고 그래 내가 조금씩 다른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인간 영역 밖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믿어야지.